하겠습니다. 379페이지 특수지상권인데요. 특수지상권, 지상권의 다른 유형이다라고 하는 의미지. 무슨 특별한 효력, 뭐 특수하다? 글쎄 어떻게 보면 특수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형의 지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갑소유 토지라고 한다면 갑소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토지이기 때문에 지표로부터 뭔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하로부터 뭔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지상권을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지만 이 부분 말고 지표면으로부터 일정한 공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지하 부분도 이쪽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하겠다. 여기도 지하 몇 메타에서 몇 메타까지 사용하겠다라고 범위를 정해줘야 되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사용 수익할 때 혹시 여기 용익권자가 있거나 여기에 뭐 전세권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저당권이 있다든지 전세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사용 수익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약정이기 때문에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등기하면 되는데 다만 이거 등기할 때 반드시 범위 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범위 정해줘야 되고요. 용익권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수목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겠습니다. 특수지상권의 일종인데요. 자, 그러면 존속기간 뭐 이런 것들도 다 수목만 빼놓고 나머지 존속기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인데 그 구분지상권의 특색은 뭐몇 년, 84년도에 뭐 신설됐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 객관식 공부하는데 필요 없는 거고 구분지상권의 특색은 구분지상권은 객체가 토지의 어떤 층에 한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층은 토지 소유자나 용익권자가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는 목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한한다. 그 말의 의미는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할수 없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나머지는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은데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자, 그러고요. 넘겨보시면요. 구분지상권의 설정인데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죠. 예, 등기. 그리고 등기 두 번째, 예,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토지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 합의와 등기 상하의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용익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 네 번째 줄, 제3자가 당해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권리자 및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에 승낙이 있어야 된다. 혹시 이게 전세권 가진 자가 건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됐다. 그 자들의 동의까지 다 받아야 된다.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죠. 예, 구분지상권의 효력도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여기 고인이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봉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인이 없으면 가묘예요. 봉분이 없이 평장 암장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취득도 먼저 크게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다. 자신의 토지에 분묘가 있다가 그 토지를 양도합니다. 토지 양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양도하면서 분묘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분묘를 어떻게 할 건지 분묘에 관해서 합의가 전혀 없이 토지를 양도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모양은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분묘를 먼저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관해서는 일체 요거에 관한 상호 간에 협의가 없었다. 협의가 없었으면 분묘기지권 바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방법은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몰래 그죠?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 바로 취득하는 거고 무단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경과됐다. 그 20년이 경과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경우에는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건 유상의 분묘기지권을 원칙으로 하고 승낙을 얻었을 때는 이거는 승낙해주면서 합의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요 분묘기지를 소유할 분묘기지 요거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분묘기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용한다의 의미는 반드시 요 부분만 사용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의 빈 땅까지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렇죠. 제사 같은 거 지내기 위해서 주위의 빈 땅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도 무조건 분묘가 있다 그래서 주위의 빈 땅까지 내가 다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혹시 이번에 자손들이 다 가서 보니까 한 200명이 왔는데 200명이 한꺼번에 절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접 토지 다 이렇게 점유해서 수호봉사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까지 여기를 다 사용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예요. 그렇고 또 평상시에는 당연히 여기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겠지만 먼저 돌아가신 분 합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럼 합장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쌍분 형태의 새로운 분묘도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분묘기지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립 요건에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었다든지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했다. 이거는 둘 다 타인 토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만을 처분했다. 자, 요게 이제 성립 요건이고요. 이 공통적인 요건은 여기에 분묘에는 시신이 있어야 되고 봉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 시신과 봉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및 효력에 분묘기지권에 보면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호 봉사의 목적을 달성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땅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대로 약정이 없으면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있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그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지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유상이에요.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에 관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에 관한 특약이 없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엔 유상으로 하고 요거 두 개만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으면 무상이죠. 그래서 합의로 정할 때 합의가 없으면 무상이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은 382페이지에 있는 문제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한번 메워보겠습니다. 382페이지 문제가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1985년 을 도지의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해서 분묘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분묘기 직권 취득했던 얘기네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분묘기 직권 생겼습니다. 등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본분 자체가 공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효 취득과 관련돼서 분묘기 직권의 시효 취득과 관련돼서 자, 소, 지, 지, 분 아마 이렇게 공부하신 거 기억나실 건데요. 요것들은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에요. 분묘기지권은 이 본분 자체가 공시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고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분묘기지권은 자주점유가 아니라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묘기지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죠. 분묘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인 것이지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갑에 붙인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수 없습니다. 합장 쌍분 다 안 되는 겁니다. 갑이 분묘기지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한 경우에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갑은 을에게 지료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료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 동일인 소유가 예, 중요한 거죠. 이게 동일인 소유로 있어야 되는데 요거예요. 동일인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기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처분행위죠. 여기서 기타 처분행위는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처분될지 모르죠.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인데 그러면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 중에서 환자 들어가는 거 두 개가 있어요. 환지, 그 다음에 환매, 이렇게 환자 들어가는 거, 요 두 개는 뺍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기타 처분행위, 물론 이제 공유 토지 분할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긴 있는데요. 자, 환지, 환매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행위에 의해서 처분행위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상이죠.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우리 민법 앞에서 법정지상권 얘기할 때 민법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이거는 민법 규정에 있는 거예요. 민법상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강행규정이에요. 이건 강행규정인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특약이 가능한 거예요.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데 포기특약, 배제특약은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 약정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으면 지상건물나 사용 토지 사용 수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약정은 아니래도 토지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토지 임차권 가지고 지상 건물을 소유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배제 특약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 성립 요건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되고요.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동일인 소유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서 등기가 말소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갑이 지 소유 토지가 아닌 A 소유 토지를 지 이름으로 무효 등기를 했습니다. 원인 무효에 등기부를 유지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 처분 행위가 아닌 무효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A하고 그럼 이게 지어짐에 따라서 A 소유물이 됐다. 그래서 달라졌다. 이때 법정지상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토지 소유자가 됐다가 그다음에 원인 무효가 원래 권리자에게 되돌아감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땐 기타 처분 행위가 아니잖아요. 기타 처분 행위가 아니고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고요. 자, 원인 무효의 등기를 갑이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등기만 갖춘 거지 실체 권리자는 누구였었던 거죠? 처음부터 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가 없어야 된다. 그래, 당사자 사이 건물 철거에 합의가 있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어떻게 할 거냐. 지상물 구조 종류 아니니까 지상물 구조 종류에 따라서 최단기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상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전부 다 366조. 전부 366조에 관한 판례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은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넘겨보시면 법정지상권이 뒤에 나오죠. 그 뒤에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저당권,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것도 출발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다. 여기서 출발해요. 무조건 이건 이제 법정지상권이고요. 305조의 법정지상권 한번 볼게요.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305조의 법정지상권. 아까 우리 잠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먼저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전세권 설정해주고 난 다음에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항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건 건물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똑같아요. 지상물 구조 종류 아니까 지상물 구조 종류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 적용하면 되는 거고 유상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당사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지료 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6조의 법정지상권 또한 같습니다. 이것도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해서 원인만 달라요. 이것도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 또는 토지의 저당권 아니면 각각 저당권 아니면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당물에 대한 경매, 즉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져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매는 저당물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타 처분 행위는요, 기타 처분 행위는 가압류, 그다음에 압류에 의한 경매, 이제 가압류 먼저 되고 그다음에 압류되고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압류 압류 없이 바로 압류에서 경매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가압류 당시 동일인 소유면 되는 거고 가압류 없이 압류를 했다 그러면 압류 당시 동일인 소유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가압류가 있었고 압류가 있었다 그러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은 가압류 당시 압류와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은 압류 당시 동일인 소유면 되는 거예요. 이 기타 처분에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매는 무슨 경매예요? 강제 경매잖아요. 이 강제 경매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뭐만 얘기하냐면 저당물 경매 그렇다는 얘기는 담보권 실행 경매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이 담보권 실행 경매만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원인만 다른 거죠. 원인만 담보권 실행 경매였냐, 전세권 설정과 기타 처분 행위였느냐, 아니면 기타 여기 처분 행위였느냐. 그렇죠? 예,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법정지상권, 전세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의 중요한 말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것만 중요합니다. 이건 바꿔내면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밑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여기서 305조와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거는 배제 특약이 불가능합니다. 배제 특약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건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 밑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는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장착 토지 위에 건물 지었을 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지어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실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보존등기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지상 건물의 종류, 구조, 형태 이런 거 적법한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이 멸실돼서 재축되는 후폐 개축된 경우에도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는 공동저당의 예외가 있긴 있는데 원칙적으로 요 모양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중간에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 같은 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 나중에 저당물 경매돼서 예, 토지 소유자와 저당물의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냐,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 정도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 설정하고 그 토지 건물을 지은 후 2번 저당권 설정했대요. 그 신청으로 경매가 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저당권 또 설정되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최초 저당권 이것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최초 저당권만 보면 되는 거지 이후에 권리관계 변동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설명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으면 그 후에 어느 한쪽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됐을 때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는 언제냐.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의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경락허가 결정이 없어도 또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때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용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390페이지죠.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존속기간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지상권 할 때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지상권 설정할 때도 지상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알면 그 최단 존속기간이 그냥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는데 지상물 구조 종류 아니까 이게 만약에 목조 건물이었다라고 하면 15년으로 하면 되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그러면 30년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존속기간, 그 다음에 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 약정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유상으로 할 건지 무상으로 할 건지는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로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면 지로는 지상권 성립하는 당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그 이야기는 오늘 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했어요. 성립했는데 지로는 유상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지로를 1,000만 원 주시오라고 했더니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 무슨 1,000만 원이야 800만 원만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소송이 제기가 됐다. 2년이 걸렸다. 2년이 걸렸어도 법원에서 2년 후에 1,000만 원 줘라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소급해서 1,000만 원이에요. 처음부터 1,00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야 됩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뭐 대표 예제가 몇 개 나오는데요. 거기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줬다. 여기에 해당하네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해당하는 거네요. 기타 처분행위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요. 여기는 전세권 설정, 여기는 저당물 경매, 저당권 설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없이 이제 기타 처분행위에 해당했으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좋습니다.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을이 다시 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줬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책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갖게 됨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이전했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매도했다. 매도했을 때 병은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토지 사용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을은 지금 건물만 병에게 양도했지 토지 사용권까지 양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이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다만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하면 지상권도 같이 양도하기라는 묵시적인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봐서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갑이 이러한 지위를 갖추고 있는 병에게 야, 너 내 땅에 사용권도 없는 자가 왜 내 땅 위에 건물 가지고 있어? 나가 지상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철거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을 취득하진 못했지만 그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위만 가졌다고 해서 지상권을 가진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기 때문에 병이 지금 이 건물은 지금 병 소유가 된 거예요. 예, 병은 이 건물을 가지고 갑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있죠? 토지 사용료, 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지료도 안 내고 지금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지료 안 내면 지료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은 당연히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료 상당액은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게 경매가 됐다라고 한번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이 됐다. 경매가 실행이 되면, 그래서 정이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됐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사용권에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여기에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이것도 취득해버린 겁니다. 토지 사용권도 바로 그냥 취득한 거예요. 등기 없이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경락을 받아서 취득한 평은 토지 사용권도 무조건 취득한 거예요. 여기는 취득하지 못한 거고 사용권은 취득 못한 거예요. 지위만 가진 거죠. 지상권은 여기다 다 써드릴까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은 취득하지는 못한 거고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만 가지고 있다. 자, 요 판례고 혹시 또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갑이 그 토지 소유권을 A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을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모두 여기에다가 대항할 수 있느냐? 그렇죠.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하지 않았지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갑은 병에게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갑은 정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대요. 이때 을은 정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죠. 여기다가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갑이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신의 측상 허용할 수 없다. 만약에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즉 등기로 취득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매로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대로 나오는 거죠. 요것도 한 문제짜리로 굉장히 좀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담보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그 지상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 가치 설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걸 담보지상권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말이지 이거 자체가 뭐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여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 저당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의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토지 담보가치 하락시키는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 확보의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 하락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 권리는 민법 256조 단서가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 자, 다른 얘기 필요 없이요. 그렇게 담보 목적으로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토지 사용 수익권을 방해하기 위한 지상권도 같이 설정을 했는데 이 지상권 설정하면서 갑의 토지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혹시 배제하는 특약을 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두개 그냥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상권 설정하면서 사용 수익을 배제했다.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사용 수익 못하는 거고 그냥 지상권만 설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상권은 그 목적이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약으로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우리 지역권 계속하겠습니다.